분주하게 여행 준비물을 챙기는 주인공 아론. 여행을 좋아하는 그는 블루존 캐년으로 여행을 떠나는데요. 자신에게 일어날 일도 모른 채 신나게 음악을 들으며 캠코더에 자신의 모습을 담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그는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하는데요.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도 웃으며 사진을 찍는 그는 긍정적인 사람 같습니다. 짐을 챙겨 도보로 여행을 하던 중 길을 잃은 두 여성을 마주칩니다. You doing Blue John too, huh? No. Actually, we're headed for the dome. 아론은 위치를 설명해 주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Aaron. Christy. Allow me to introduce you to my friend Megan. This way.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아론은 길을 안내해 주기로 합니다. But I know a better way. The cool way. 좋은 곳이라며 데려온 곳은 아주 불편한 좁은 절벽이었습니다. I'm an engineer. This is what I really want to do.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힘겹게 이동하고 있는데 사실 이곳은 아론이 잘 알고 있는 천연 수영장이었습니다. 크리스티와 메간도 용기 내어 내려옵니다. Again? Camera. Camera. 그렇게 셋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음에 만나자는 약속까지 하며 헤어집니다. 그렇게 다시 혼자 여행을 나선 아론은 사진도 찍고 온몸으로 여행을 즐깁니다. 하지만 길은 점점 험난해지고 좁은 절벽을 내려가는 그때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돌덩이에 팔이 끼어버린 상황. 아론은 힘겹게 팔을 빼내려 하지만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This is insane! 다소 지친 아론은 물을 꺼내 벌컥 마시지만 마지막 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소리질러 애타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광활한 이곳에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상황을 인지한 그는 자신의 물품들을 하나둘 꺼내봅니다. 그때 그의 눈에 띈 건 중국산 나이프. 아론은 나이프로 돌을 부수기로 결심하는데 먼지만 날 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칼까지 떨어뜨리는데 발로도 닿지가 않습니다. 칼을 무사히 주었지만 반대편 손은 감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밤은 찾아왔고 열심히 돌을 갈아보지만 진전은 없어 보입니다. 이번엔 로프를 이용해 자신의 몸무게로 돌덩이를 움직여 보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긴 밤이 지나 날이 밝아오고 아론은 옛 기억을 더듬으며 추억들을 회상합니다. 이내 그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캠코더를 꺼내 영상을 녹화하죠. My name is Aaron Ralston. 24 hours of being stuck in Blue John Canyon and rolled onto my arm and I'm in pretty deep doo-doo here.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고 아론은 여기 갇히지 않았더라면 파티에서 놀고 있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Dad's in New York, so it'll be a quiet weekend. Where are you going? Maybe Utah, maybe somewhere else. 평소 가족들에게 소홀한 것과 떠나기 전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자기 자신이 후회되나 봅니다. Let's go. 월요일이 찾아오고 아론은 다시 희망을 갖고 힘을 냅니다. 돌덩이도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힘을 쓴 아론은 극심한 갈증을 느끼고 시원한 바깥 음료들을 떠올립니다. I tried to set up this pulley all morning, but it didn't work. About 150 milliliters of water left. 한편 그는 자신의 소변을 따로 모아둡니다. But I'm sure it'll settle. 그는 돌을 부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해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데요. I found this great tourniquet. 지열대로 단단히 고정한 뒤 칼을 꺼내듭니다. 아론은 큰맘 먹고 자신의 팔을 자르려 하는데요. 칼이 많이 무뎌졌는지 긁히기만 합니다. Lesson. Don't buy the cheap made in China multi-tool. 지친 아론은 잠이 들었고 잠시 후 갑자기 천둥이 치더니 새까만 먹구름이 몰려와 폭우가 쏟아집니다. 비의 세기는 점점 거세지고 그의 몸이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익사할 위기에 놓인 아론은 물 속에서 돌을 힘껏 밀어보는데 그렇게 꿈쩍도 안 하던 돌이 살짝 들리기 시작합니다. 기적적으로 손이 빠진 아론은 드디어 탈출에 성공하는데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의 꿈이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아론은 이제 혼자서 토크쇼까지 진행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Good morning, everyone. We have a very special guest, Aaron Ralston. Let's hear it for Aaron. It's a real pleasure to be here. Thank you. Thank you. Hey, Mom. I'm really sorry I didn't answer the phone the other night. You didn't tell anyone where you were going. Yeah, that's right. Anyone? Your supreme selfishness is our gain. 이젠 물까지 다 떨어진 상황입니다. 머리가 복잡해진 아론은 이내 큰 결심을 하는데요. 하지만 뼈가 있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칼을 다시 뺀 아론은 흘린 피를 입으로 가져가네요. 물이 다 떨어진 아론은 생존을 위해서 피는 물론 소변까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지칠 대로 지친 아론은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보고 싶은 가족들과 친구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쳐 잠이 들었던 아론은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최후의 선택을 합니다. 힘겨운 과정 끝에 그는 자신의 팔을 자르는 데 성공합니다. 아론은 급한 대로 응급처치를 한 뒤 사진을 찍고 그곳을 벗어납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보이다 못해 썩은 물을 세상 가장 시원하게 마십니다. 다시 힘을 내서 길을 나서는 아론. 쓰러지기 일보 직전 그는 저 멀리 사람들을 보게 되고 있는 힘껏 소리칩니다. I need help! "그렇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아론은 기적적으로 구조되고 시간이 지나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으며 여전히 캐니언과 산을 다닌다고 합니다. 대신 행선지를 꼭 남긴 채 말이죠. 팔이 돌에 낀 채 고립되어 생존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 127시간.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라 더욱 놀라운데요. 평범한 일상도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